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멘. 자, 이거 이런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장 자크루스라는 이 철학자가 이렇게 인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10살 때는 과다 때문에 움직이고 20살 때는 20대는 연인 때문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 때문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 때문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심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헛수아비 될 헛수아비 뿐이다 그랬어. 헛수아비 인생일 뿐이다 그랬어. 뭐 요즘은 더 빨리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이 표현이 어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표현이 주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 본질을 놓치고 서론에 매여 산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 드냐? 왜 낙심하냐? 물어보면 그 내용이 서론이요. 서론 가지고, 물론 서론도 중요해요. 서론이 있어야 본론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모두 삶을 다 올인을 시키는 것이 서론이라 그냥. 서론이요. 쾌락, 내 욕심, 내 야망, 물질, 성공. 전부 다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런 삶을 거의 다 살아요. 서론 인생을 살면요, 본론을 놓지. 본론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을 내려놓고 서론, 감정, 기분, 자존심 이거 가지고 살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헛수아비 인생이다는 얘기예요. 헛수아비가 뭐예요? 생명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멋이 중한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느 영화에서, 영화 한 장면에서 나온 이 말이 히트를 쳤어요. 멋이 중한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좀 웃기는 것 같은데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유행어가 되었는데 이 어떤 뜻이냐? 뭐가 중요하냐? 전라도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은 이게 본질을 놓쳤다. 본질을. 뭐가 중요하냐 너에게? 본질을 놓친. 다시 말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쉽게 설명하면 정신 차리고 서론에 맨 인생 살지 말고 본론 인생 좀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표현은요, 우리 영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처했을 때 또 결단해야 될 때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 표현을 듣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떠오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 내가 더하여 주겠다. 본론만 잡으면 나머지 서론이 다 따라오게 돼서 따라온다. 보너스로 다 따라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막이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신 몸된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나머지는 내 살아가는 물질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싹 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거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식도 미안합니다. 가족도 다 내려놔 버렸어요. 데려가라면 데려가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부르셨으니 부른 길로 갑니다. 완전 직진했어요. 아무 생각 아무 계산 없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의 매주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개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 설교를 하면서요, 이 PD 수첩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일 금요일 날 강의 설교한 제목 그대로 순서대로 나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지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이 강의 설교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필요한 이 시간표에 필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인본주의 써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대로 요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에 서로 사랑해야 될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적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맨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비평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가 유명하죠. 프란시스 셰프 신학교 유명합니다. 셰프 박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십자가 장식품이나 물고기 표시 같은 것이 아니라 셰프 박사는 희용일관 사랑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교회 다닌다, 내가 무슨 장로다, 내가 뭐 권사다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랬어요. 느끼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아 이분이 참 나를 믿어주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구나, 또는 나를 사랑하구나, 참 사랑이 있는 분이구나 느끼잖아요. 아 이분은 사랑이었구나, 무섭다. 만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뒤돌아서면 내 형 볼 거 아닌가 느끼잖아요. 느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십자가 목에 단 것이 아니고 사랑이다. 2024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서 혹시
회복이 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은 우리가 뭐요? 서로 사랑할 때 그랬어. 지금은 서로 방관 방심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시간표다. 서로 사랑할 때 이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안 잡으면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분이 있으면 아주 나 불편스러워 저 인간 보면 힘들어 그런 분이 있으면 먼저 그들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가가세요. 변명할 거 없어요. 다가갈 때는 무조건 사과해야 돼요. 나를 인해서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해서 상관없이 나 때문에 불편한 거 내가 사과한다. 이게 화해예요. 화해. 내가 먼저 다가. 틀어진 관계는요. 먼저 한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해결이 됩니다. 먼저 가서 타라고 숙이고 사실 숙이는 자 성경이 뭐라 그랬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낮아지면 높아져. 자, 그래 해결이 돼요. 그래 편안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부부가 사단이 하는 게 주특기가 부부관계 이간시인 거거든. 그러면 계속해서 나빠지면 자녀들 영향받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잖아요. 누가 노리는 겁니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 빨리 눈치채고 화해해버려야 돼. 내가 잘못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붙는 거예요. 내 말을. 3일간 두고 보자. 칼을 밤새도록 가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가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칼 갈아서 그걸 어쩌다는 얘기?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깨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사실 이 메시지 붙잡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변화와 성장의 증거에 일어나는 이런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 들었지요.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사실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메시지. 사랑.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실천하시면서 보여준 메시지예요. 실천하셨어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찢어지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몸소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오면 사도 개인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는 난 죽어도 사랑 못해요. 내 시집아가 너무 힘들게 해요. 사랑하세요. 성경은 시어머니는 빼고라고 안 나 있어요. 꼴통 남편 빼고 안 나와 있다니까. 꼴통 아들 빼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 나 가족 외 이웃 사랑. 그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뭐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영혼들을 그 상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최고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요? 당연한 거요.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뭐요? 사랑에 대해서 듣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헬라 말로 안겔리아라고 하는데 이 안겔리아 이 말은요 이 서신 본 이 요한 1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전한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복음의 구체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한다. 실천한다. 예수 사랑을 가진 자,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실천해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합니다. 사람 없다고 없는 데서 막 그래 그 사람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본인은 없다고 형을 봅니까?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까? 예수 사랑을 실제로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해서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무슨 파괴주의 면으로 뭐 종교적인 어떤 면으로 어떤 휴머니즘 차원으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 사랑하고 파괴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그 사랑이랑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파괴주의 뿌리가 뭐예요? 파괴주의. 인간 사랑이잖아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 사람이 병들어서, 파괴주의. 이 파괴주의는요, 자원 활동도 많이 하죠. 막 이 과원, 양로원,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 천주교, 불교 많이 합니다. 기독교도 하지만은 파괴주의 한다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구원과 관계되어 그 사람 말, 그분들은 그거 해야 구원 받는 것처럼 물론 귀한 거지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랑. 모든 종교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 사랑은 같은 사랑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야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 보여 최고 사랑의 모습 십자가로 대변하잖아요. 십자가. 이런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도로 타며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그야말로 온갖 저주 속에 종로로 타는 이 무력한 인간을 이제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오늘 내가 보고받기로 오늘 무속 생활하고 있는 분이 지금 초청받아 왔다라는 말 들었어요. 무속인이 지금 와 있다고. 무속인들이 회개하고 밥당 다 까부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수십 명이 있어요. 우리 무속팀에서 전도해가지고 생명 살리는데 그거 다 뻥이거든. 그거 알아요. 이 저 무속인들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영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살려내려고 그래야 해방되니까 사단에 잡혀. 사단이 뭘 좋은 걸 주겠어요. 사단이 뭘 좋은 걸 주겠냐고요. 반 죽이는 거지 그냥.
그리고 망하게 만들잖아요. 가문 전체가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무엇이 인생의 우선순위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질적 내용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나님 시켜주었는데 열 가지 기적을 통하여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출애굽을 430년 만에 해방됐어요. 출애굽을 시켜줬는데도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반복적인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해방되어 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 놓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들어와 놓고 또 실패요. 계속 왜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어하다가 다 나라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러냐고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성전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지금도 피튀기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튀기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못 깨닫는 일이 무슨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 생활 속에 빠져서 고생고생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지요. 영계 성도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6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로서 이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기억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두 구절이 3장 16절 이라는 같아서 연관인 것이 아니라 이 두 구절에는 아주 큰 연관성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로만 하셨다면 그 의미가 우리 가슴속에 크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미리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해요. 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사랑이 가슴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랑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따뜻한 그리스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 냉해가지고 다 떠나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인 트위터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그래요. 목사님, 자살이 정말 죄입니까? 그렇다면 어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까? 이 짧은 질문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큰 상처와 아픔과 절망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직 답답하면 죽고 싶겠어요? 자, 기독교인이 죽으면 자살하면 죄 같으니까 죽지도 못하고 날 빨리 데려가려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죄인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질문할 정도로 아픈 분. 지금 사람들은 말 안 하지만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무너무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힘들게 사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자, 그들도 내가 체험한 이 복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한다. 이것이 예수 생명 있는 자의 참모습입니다. 예수 생명 있는 자의 참모습. 예언계전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들은 십자가 사랑의 복음으로 완전 체질화된 생명을 회복시켜 나가는 전도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18절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랑이 뭐요? 실천적 사랑이 돼야 된다. 실천적 사랑.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이런 비판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입만 가지고 있다. 말은 기차게 잘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입만 가지고 있는 말이. 이 말은 잘한데 실제로 삶은 없다. 이 말이죠. 입만 살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천국 가면 손 바라놓고 입만 둥둥 떠다닐 것이다. 말은 잘해. 주서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말은 잘해. 사실 불신자들은 뭐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막 듣는 메시지도 많고 포럼을 하다 보니까 막 말하는 자유가 있죠. 그러다 보면 불신자보다 훨씬 말을 잘하죠. 우리 엠너터들요, 자라면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잘 자라면요, 섬이 됩니다. 다름이 다르지요. 완전 영적 무장하기 때문에. 사실요, 립서비스, 말로만 가지고는 영향 입힐 수가 없어요. 입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 세상적인 거야. 뭐, 불신자도 다 주지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정권하는 분은 정권하는 영향을 입힐 수 있고, 뭐, 그런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영적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말을 하는 것. 쓸데없는 말, 지나가는 말,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말이 아니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영적 영향력은요, 단순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실천적 사랑. 실천적 사랑을 했을 때 상대방이 여기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야,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다. 정말 크리스찬이다. 불신자하고 달라야 되겠죠. 직장생활하면서. 우선순위, 가치관이 확 다르지요. 야, 저거 진짜 예수쟁이다, 저거. 참으로 내 제자인 줄 불신자가 알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양보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손해 엄청 봅니다. 숨겨야 되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내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오리가한테 심리 가져. 그것도 달래고 속옷도 줘. 희생이 손해지요. 물질 손해, 시간 손해, 뭐 자존심 손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전제하에. 아시겠어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미안합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은 지구촌에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 내 꼬라지를 더 잘하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내가 아니까.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해를 해, 이해. 나 도대체 이해가,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그 신앙 양심 불가요. 양심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그 입장에서 왜 그걸 수용을 못해요? 실천적 사랑.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제자됨의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야, 깽가리. 사랑이 없는 건 빈통, 깡통.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 한마디로 뭐요? 실천하면 확신이 생기고 영적 성장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면, 삶 속에 적용하면 적용이 힘듭니다. Application. 적용하면 뭐요? 팍! 한 단계 성장합니다. 적용했더니 내가 팍! 죽었더니 팍! 한 단계 더 성장해. 영적으로 팍팍팍 올라가죠. 자, 전도도 생각만으로 가지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뭐요? 부딪혀야 답이 나와요. 실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 속에서 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그런 박해 가운데 그런 가운데 창피할 수도 있고 막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영적 성장이 팍팍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과 권세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돈이 많이 주머니에 있는 사람은요 길거리 가면서 음식 보면 침 흘리지 않습니다. 막 옷 잘 입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그거면 사 입으면 되는데 뭐 가정이 감탄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돈 있는 사는데 뭐 없으니까 배가 막 침이 질질 흐르고 막 부럽고 막 자기 모습 초라하고 막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부럽습니까? 누가 여러분보다 더 커 보입니까? 그거 다 속은 거예요.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자, 2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진다는 모습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녀들이 학교 가자 학교 가잖아요. 학교를 가서 성적표를 받아오잖아요. 성적표를 받아올 때 그야말로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오면 올 A, 뭐 올 100점, 성적이 잘 나오면 부모 앞에 모여 당당하지요. 딱 어깨 힘주지요. 부모 앞에 당당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성적표 통신표 잘 안 나오면, 저는 뭐 잘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늘 뭐 성적 통신표 나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님이 또 서울에서 여학 중에 있으니까 내려온다. 방학 때 미리 내려와. 미리 일찍 오는가 봐. 대학 끝나면 우리는 딱 형님이 있나 없나
오늘 방학 올 때 온다던데 왔나나 학교 갈 때 통신부 들고 딱 보면 집에 들어갈 힘이 없어. 내가 차라리 사자 같으면 싸우겠는데 형님은 너무 겁나. 11살 많아 형이. 그러니까 딱 오면 뭡니까? 첫 마디가 성적표 내라. 부산은 통신표를 합니다. 통신표는 좀 리얼한 게 좀 덜한데 성적표 가져와. 엎드려 뻗쳐. 자기는 전교 1등. 우리 세브란스 고대학 갔지요. 부산 촌놈이. 우리는 반에서 보통 일로 와. 그래 뭐 성적표만 가져오는 날은 우리는 벌벌 떠는 거요. 떠는 거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그렇게 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언약기도가 되어지고 언약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삶 속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건져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를 짜고 울고 이렇게 있을게요. 맨날 영적 성적표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자 오늘부터 우리 예언 가족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식을 낳아보면 나를 길러준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이 심정을 깨달아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인도받는 분이 바로 뭐요?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뜻과 인도하시느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결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인간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내 마음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지속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성경대로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계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가 생활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패턴 이것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영육관의 삶의 장마태를 변화하는 실천적 사랑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두 청년이 크리스찬 이 두 청년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다가 한 청년이 혼자서 빵을 먹고 있어요. 혼자서 빵을 먹고 있어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열심히 빵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빵 좀 달라 나도 좀 달라
그러니까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혼자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도 기억 못하냐? 이러니까 빵을 혼자 먹고 있는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 성경에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도 있어. 참 조등이가 하는 말 잘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해 타산에 맞춰. 자기에게 맞춰. 자기의 유익대도를 맞춰. 손해보는 건 절대 수용 안 해. 이익대도 자기 이해 타산. 취사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면 미워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은 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가 무슨 뜻이냐?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유 묻지 마. 어느 정도냐? 예수님 말씀, 너 원수도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줘라.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해라. 못하지요, 우리 인격까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결론 내리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삼으시 구원의 반지를 쓰게 하셨는데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 안 해도 되겠느냐? 사랑해야지. 주님의 사랑 크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냐? 마땅하다 그래서 마땅하다. 영계 모든 성도들 모두 우리 가족들 서로를 향한 마땅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펴나가는 정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너무 상처 많고 너무 문제 많고 너무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된 줄을 믿고 모두 다 사단 심부름하지 말고 성령 심부름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온리스의 축복이 누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